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감싸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내부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 대목에선 법률가 출신 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이민찬 기자입니다.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사법농단 세력의 저항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는 SNS에서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다며 헌법 가치를 부인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사법부조차 협박하는 뻔뻔함을 국민 저항운동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 주장했습니다.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. 또 김경수가 누굽니까? 대선 캠프에 대변인을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. 대여 투쟁력이 차기 대표의 주요 자질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력을 배경으로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황 전 총리는 검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홍 전 대표는 검사, 오 전 시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.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.